안녕하세요. SNS, 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많은데요. IT고 프로그램 중에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SNS 과정에선 주로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요, 스마트폰으로 카페, 블로그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쇼핑몰 운영을 카페나 블로그 운영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로그나 카페에 올린 글들, 잘 만들어진 글을 여러 SNS로 공유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우선 카페나 블로그 개설은요, 스마트폰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PC, 컴퓨터에서 직접 하시는 것이 좋고요. 개설을 하신 후에는요, 카페, 블로그를 적당히 꾸며놓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포스팅, 글쓰기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한 다음에 직접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해서 글을 포스팅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하시는 순서, 설명드리는 순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우선 네이버 사이트에서 저희가 블로그를 개설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스킨을 꾸미시고 블로그에 어떻게 글을 쓰는지 포스팅 하시는 기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안드로이드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네이버 블로그 앱을 설치를 하고 직접 사진을 찍고 편집해서 포스팅, 스마트폰으로 포스팅 하시는 작업. 그 다음에 다음 사이트에서는 카페를 개설을 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는 블로그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이버에도 카페는 있습니다. 다음 역시 다음도 카페와 블로그가 있는데요. 다음 사이트에 카페 개설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사이트에 카페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설을 하신 다음에는요, 기본적인 카페 꾸미기를 하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PC에서 하시는 작업과 그다음에 스마트폰에서 하시는 작업 두 가지 버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개설을 하고 글을 쓰신 다음에는요, 카페 블로그에 쓴 글을 다른 SNS,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밴드 등 이런 다른 SNS로 내가 쓴 글들을 널리 보내기, 즉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터넷을 열고 네이버로 가겠습니다.